남녀노소 누구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요즘 저도 오랜만에 그래서 공원을 찾았는데요. 야, 이제 이거 한번 해볼까? 하나, 둘, 하나, 둘, 아, 둘, 어우, 하나도 운동하자니까 진짜 힘들어요. 것 같죠? 아니, 갑자기 운동하자고? 네, 그럼요. 요즘이 워라벨이 대세라고 하잖아요. 일과 삶의 균형을 잘 맞춘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이 운동을 시작했는데 혼자 하려니까요. 이거 심심하기도 하고 힘도 잘 안 나네요. 저랑 같이 운동하실 분 어디 안 계실까요? 저기 뒤에 운동 같이 하실까요? 네, 저예요. 무병장수 100세 시대를 맞아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체육교실이 열린다고 해서 제가 그 현장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매주 배드민턴 교실이 열린다는 제주 시내의 한 체육관. 어린 학생들이 열심히 오전부터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는데요. 어른들은 안 보이네요. 아, 선생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어휴, 공 맞는 줄 알았네. 무서웠어요. 아니, 제가 배드민턴을 배워보려고 왔는데 네네. 둘러보니까 다 아이들이 있네요. 네네. 우와. 지금 유청소년 지금 교실을 제주시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 특강으로요. 방학을 네. 맞은 아이들을 네. 위해서 이렇게 네. 배드민턴을 수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안 되나요? 어른들도 가능합니다. 이 시간 끝나면 다시 성인반이 있고 또 이제 성인반 기초반이 있고 또 응용반이 있습니다. 네, 다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네. 네. 누구에게나 이렇게 신청만 네, 하면 열려 있습니다. 도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들이 운영 중인데요. 특히 배드민턴이 인기가 높다고 하네요. 근데 선생님 네. 네. 약간 그 터미네이터가 아 람보 그쵸, 뭘 차고 계시죠? 이거 뭐예요? 이건 제가 특허로 개발해서 특허 등록을 한 제품인데 휴대용 셔틀콕 공구입니다. 아 잠깐만 이거를 선생님이 특허로 네. 이렇게 개발을 하신 거라고요? 네네 네, 네, 맞습니다. 우와. 이거 하나씩 빼서 이렇게 사주는 거예요. 네. 아 네. 학생들이 많으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네. 한쪽에선 아이들이 독특한 방법으로 줄에 매달린 공을 치고 있었는데요. 처음 보는 기구들이 많죠. 아유, 지금 잠깐만요. 와, 이거는 진짜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어쩜 이렇게 센 소리가 나는지 난 너무 당황했어. 언제부터 했어요? 3월부터요. 3월부터 했어요? 네. 배드민턴이 왜 좋아? 그냥 뭐 다른 프로 없고 그냥 치면은 재밌으니까 그래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재밌으니까. 텔레비전보다 재밌다는 배드민턴 저도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세는 좀 괜찮죠? 왜 웃어요? 정말요? 아니 그래도 오늘 와서 제가 이렇게 운동을 좀 하니까 그래도 이 초등학생들보단 좀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초등학생들이 좀 잘 따라오나요? 네, 잘 따라옵니다. 잘 따라오고 어릴 때 이제 배운 거는 이제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렇게 쏙쏙 잘 빨아들이는 그런 그 습득력이 있거든요. 대결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친구하고 2학년 친구하고 한번 대결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너무했다. 대결이 될까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2학년을 나한테 붙여요. 저와 대결을 펼칠 친구입니다. 오늘 이 언니랑 대결을 좀 하려고 하는데 자신 있어요? 네. 응원 이해하겠습니다. 화이팅. 신장 차이도 나는데. 저희 응원하는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의 응원 속에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저보다 키도 훨씬 작고 힘도 약해 보였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결국 제가 한 점도 못 얻고 지금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 배드민턴 선수 준비하는 유망주 학생이었대요. 아하. 마지막까지 그래도 스포츠 정신 잊지 않고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역시 경기 끝은 악수! 아쉬움을 뒤로하고 또 다른 생활체육교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르신들의 수업이 한창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여기는 활기가 넘치는 활기가 넘쳐. 아니 선생님 잠깐만요. 네 안녕. 파트너 체인지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서 또 다른 생활체육을 배울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머 많이들 계시네요. 근데 뭐예요? 저희도 댄스 스포츠입니다. 어르신 댄스 스포츠. 이곳에선 어르신들을 전담하는 지도자 선생님이 매주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그래서 UI에서 어르신까지 해서 생활 수업을 활력소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신이야, 스포츠 댄서 이런 부분
어린이 공동단체에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이제 하루에 2회씩 3교수를 방문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댄스 스포츠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자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댄스 스포츠 중에서 라틴 중에서 자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라틴 중에 자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뭐예요? 제가 직접 자이브를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간단한 기본 동작만 익혔는데 어쨌든 좀 하는 것 같죠? 아닌가? 아, 자이브가 원래 좀 어려워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처음 배웠는데 어떤가요? 사실 저도 잘 몰라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박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고령화 사회의 활력 넘치는 운동으로 댄스 스포츠 말한 게 또 없죠. 얼마 되셨어요? 한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예, 예. 와서 직접 이렇게 해보시면 어떠세요? 네, 예, 굉장히 나이 들수록 다리에 힘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 생활 스포츠를 하면서 굉장히 건강해지고 잠도 잘 오고 식사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또 특히 저는 또 건강이 안 좋아서 대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 한 다음에 여기 와서 한 시간 후 그러면은 오후에는 밥맛도 좋고 굉장히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집에만 앉아서 텔레비 보거나 손자만 볼 게 아니고 과감히 나오셔서 생활 체육을 많이 함으로써 우리 제주도민이 건강해야 제주도가 건강해진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홍보대사 같으시죠? 이제 지금 첫판왕 끝났는데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건가요? 이동 중입니다. 아, 지금 칠성 경로당으로 가고 있어요. 칠성 경로당? 네. 거기는 무슨 운동하세요? 여기는 이제 어르신들 생활체조 가르치러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가장 좀 아 내가 이 일을 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어르신들이 가면 기다려주고 이제 선생님 언제 오나 해서 제일 많이 기다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좀 보람 많이 느껴요. 보람이 어르신 지도자들은 하루 두세 군데 수업을 한다는데요. 경로당은 고령 어르신들이 많아서 간단한 체조와 춤 수업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까 보니까 이게 유연성이 저보다 더 대단하시더라고. 그래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앉아 계시네요. 그렇죠. 어떤 자신 있는 거 아무거나 동작. 오. 오. 와. 또 봐도 놀랍네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시다. 와. 오. 오, 개인기도 나오시는데. 네. 세 번째다. 대단하셔요, 정말. 야, 진짜 대단하시네. 아, 근데 이 유연성이 생활체육 수업 같이 하시면서 이렇게 네, 늘어난 거예요? 해가 나서 이제요. 원래는 아니었는데. 네. 하다 보니 는데요. 매주 생활체육으로 체력을 다지시는 어르신들인데요. 근데 이분은 누구실까? 누구실까요? 공로당의 어르신들 생활체조 배우신다고 해서 왔는데. 경로당 오시기에는 좀 많이 젊으신 것 같은데. 아, 예, 저는 지금 생활체육 지도사 국가고시 자격증 합격을 해서 필기 실기 합격하고 이제 연수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장 실습 나왔습니다. 아, 예, 예. 앞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는 든든한 지도자가 되실 것 같죠.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한 생각만 하시고 행복한 생각만 하시면 좋은 노후가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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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운동 하나씩은 즐기며 건강하게 활기차게 지내기를 저도 응원할게요.